사장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이쪽에 오늘 메뉴 적혀 있죠? 일단 하나는 얘가 치즈 롤카스인데 이거 봐봐요. 와, 이 치즈가 막 듬뿍듬뿍 깔려 있는 치즈 롤카스. 그리고 얘는 고구마 롤카스는 보시면은 안에 고구마 조금 누런 거 보이시죠? 얘랑 얘는 뭐 김치 치즈 롤카스고 얘는 생선가스. 그리고 여기는 김치 우동이랑 얘는 생선가스 소스, 얘는 그냥 돈가스 소스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샐러드를 한 입에 이렇게 호로록 털어 먹어야 되는데, 아, 샐러드가 너무 많네요. 제가 밀렸어요. 제가 질것 같아요. 원래 그냥 오늘 샐러드는 그냥 돈가스들이랑 사이좋게 잘 먹을게요. 나 생선가스, 내가 죄송합니다. 잘못 썼네요. 얘는 생선가스 위에 파슬리 가루도 이렇게 사각사각 뿌려져 있고, 얘는 이렇게 시킨 거라 브랜드는 그냥 동네. 이렇게 소스 싹 찍어갖고, 오늘 가격이 37,000원이에요. 왕뚜님, 다섯 개 고마워요. 한별님도 세계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. 야, 와, 엄마, 와. 와. 쭈쭈님 5개, 그리고 넵 오지컷님 1개 감사합니다. 이번엔 고구마. 여기도 치즈가 많이, 아, 잘안 보이네. 얘 모짜렐라 치즈. 안에 보시면 노랗게 고구마가. 아노님 서포터 고마워요. 얘는 김치치즈. 개념님 한개 고맙습니다. 깜짝아, 와. 여기를 잡았을 땐 별로 안 뜨거웠는데, 이게 입에 들어오는 순간, 엄청 뜨거워, 이게. 위에는 이렇게 유부도 있고, 김치들도 있고. 요렇게. 어우, 좋다. 그리고 저희 동네만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, 님들 동네에도 파는데, 안 시켜 드셔서 그럴 거예요. 그냥, 이 여기저기 다 시켜보세요. 트로아이님 한개 고맙습니다. 근데 와, 얘가 진짜 대박이다. 야. 모짜렐라 치즈 돈가스 김치 우동에 얘를 여기다가, 아,
이런 나베 같은 느낌 나겠네요. 이렇게 조금만 담가 놓으면은 나베. 뭐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요. 뭐, 김치 돈까스 나베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좀만 더? 너무 오래 담그면 안 돼요? 그리고 이런 거 드실 때 되게 난감하죠? 얘는 여기 안 들어가는데 그럴 때 아, 이거는 저 운동하는데 그 대표 형님이 야, 옷 입어라 하고 주신 거. 아, 저 원래 소스 단먹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소스는 그 단먹할 소스가 아니에요. 얘는 찍먹이 좀 더 어울릴 만한 소스. 야, 색깔 봐요. 색깔부터 얘가 촉촉해진 거 보이죠? 얘가 촉촉해져 갖고. 와, 여기 어묵우동도 있어서 그거랑 이거 시키려다가 이거 시켰는데 정말 선택 잘한 것 같아요. 트로아이님 100개 잘 먹겠습니다. 트로아이님 100개 별풍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마공님도 10개 고마워요. 그게 달달한 얘 고구마. 얘도 보이죠? 아, 유튜브 친구구나. 트로아이님이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얘를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다 소문이 날까요? 와. 이건 아니에요. 차라리 케첩에다가 케첩에다가 아까 이게 샐러드 소스가 조금 별로예요. 케첩은 그냥 아 고구마니까 마요네즈. 아, 왜 그 생각을 못했지?
일단 고구마에 고구마랑 마요네즈랑 섞으면은 잘 어울리니까 고구마 롤 고구마 치즈 롤가스 아, 치즈가 아, 요 소스가 조금 그냥 단맛이에요. 얘도 살짝 아닌 것 같아요. 아, 잠시. 아, 애매하네, 되게. 맛있는 소스를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. 돈가스랑 마요네즈랑 1대1? 아, 그럼 얘 돈가스를 좀만 더 소스를 벗어 먹다가. 얘 소스를, 오, 소스 그냥 먹어도 맛있어. 절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섞어갖고 더랑님 한 개의 팬클 고맙습니다. 와 더락이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그 엄청 유행하던 TV인데 레슬링 프로가 WWF인가 그거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. 애들 막 검은 색깔 티셔츠 막 이렇게 뻐큐 모양 그려져 있는 티 입고 다니고 귀암둥이 한 개에 사모님 네 개 감사합니다. 그냥 스탠다드로 기본으로 먹을게요. 저는 설빙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안 가봤어요. 아, 좋다 진짜. 이 집 좋다. 그쵸 지금 더락 씨 영화 배우죠. 예전에 호날두랑 사귀던 분이랑 지금 사귀시지 않나? 밥은 되게 앙증맞게 이렇게 한 입씩 주시네요. 밥을 되게 그냥 귀엽게 주세요. 이런 양이면은 처음부터 더락사랑님 스티커 50개 또 감사합니다. 처음부터 같이 먹으면은 너무 밥만 없어지죠. 저도 먹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은 생각하고 먹어요, 친구들. 하스님 오늘도 100개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어제도 여러 개 오늘도 100개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내일 저 거기에서 프리마켓 해요. 선화초등학교 옆에 시장 쪽에 시간은 오후 1시부터 하니까요. 그냥 뭐, 예, 거기 선화동 쪽. 선화동 옆에 무슨, 선화초등학교? 아무튼 뭐, 저도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, 거기 옆이래요.
웜. 소스가 부족하네. 아니, 저, 거기는, 뭐, 먼저, 갖는, 사는 사람이 임자죠. 아, 그리고 오늘은 저희 누나가 되게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. 아마 지금 밖에 있을 텐데, 끝나고도 얘기 좀 하려고요. 초콜라님 5개 고맙습니다. 마요, 아니, 돈가스 소스가 일식 돈가스처럼 완전히 이렇게 센 맛이면은 잘 어울릴 텐데, 얘는 경양식 돈가스 소스도 아니고, 일식 돈가스 소스도 아니고, 좀 애매한 돈가스 소스라 별로 안 어울려요. 아무튼 뭐 어떤 시장에서 한대요. 시장 쪽. 돈가스 소스에 생선가스 찍어 먹어줘요. 더랑님 11개 감사합니다. 아, 프리마켓이 어딘, 프리마켓은 그냥 잡당 그런 것처럼 놓고 막 파는 거예요. 내일 저희는 아마 옷들 위주로 팔 거예요, 아마. 어, 여자, 남자, 여자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있죠. 1시부터 6시 정도까지 하니까 그냥 심심하시면은 은행동 오셨다가 또 옆이니까. 한님만님 한 개 고맙습니다. 1시부터 6시. 생선가스를 돈가스 소스에. 희나님 한 개 고마워요. 아, 내일 동학사 가는데 좋겠다. 요즘 날이 엄청 좋잖아요. 옳지 않아요, 이거. 생선가스는 얘, 어, 유튜브에서 오신 트로아이님, 100개 또 감사합니다. 우리 멀리서도 와주신 분인데, 고맙습니다. 아, 맞다. 프리마켓이 되게 좋은 게 그거지만요. 그러니까 개인이 뭐 내가 쓰다가 이렇게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. 깔끔한데. 그런 거 갖다 팔아도 상관없대요. 되게, 좋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얘가 되게 단데 잘 어울려요. 아, 근데 얘는
달달하니까 한번 김치에다가 넣어볼게요. 아니, 전혀 물리지 않아요. 저는 음식 먹으면서 물리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, 배부르다는 생각은 해봤죠. 저는 물려서 이렇게 음식을 안 먹은 적 없는 것 같아요. 흑형님, 한 개 고마워요. 김치랑 고금, 오. 너무 많이 올렸나? 요렇게? 괜찮은데? 우리 고구마 먹을 때 김치랑도 많이 먹잖아요. 오, 괜찮다, 얘. 그리고 얘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, 그럼. 김치 싹 올리고. 그 근처에 커피 드림이라는 카페 있어요. 선화초 거쪽에요? 요즘은 초딩들도 카페에 다니나? 하긴, 뭐 있으면 가겠지. 아, 그리고 얘를 왜 제일 안 먹었냐면요. 제일 멀리 있어갖고. 이유는 그냥 그거예요, 님들. 대전 여상도 있고 참 좋은 아파트라고 주상복합 아파트. 아, 그쪽 사시구나. 이분 최소 거기 선화초 옆에 사시는 분일 거예요. 엄청 자세히 아시네. 아니 무슨 설명일. 아, 근데 자리는 아직 모르는 게 12시에 랜덤으로 뽑는데요. 그 제비뽑기 같은 걸로 다 공평하게 뽑기로 한다 하더라고요. 어쩐지 맛이 이상했어. 벤츠님 인기 왜 이렇게 많음? 솔직히 왁구는 진짜 못생겼는데. 다른 매력을 보셨겠죠? 뭐 얼굴로만 따지면은 안 되지 그래요. 알아요. 근데 뭐 다른 매력을 찾으셨나 봐요. 초기화된 기분이다. 못생겼는데 너무 잘 먹어서 인기 많은. 정답. 만약에 잘생겼는데 이렇게 먹어봐요. 인기 없어. 밥 그만 먹고 얘기하자고 하지. 그죠? 아니, 먹는 거에 집중이 돼야지 자꾸 얼굴만 보니까.
아, 우동이 요렇게 생겼어요. 그냥 미안해요. 거의 다 먹어갖고. 영원님 한 개 팬클럽 고마워요. 그냥 채팅 막 그렇게 나오는 거에 제가 일일이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면은 아유 방송을 못해 먹겠죠? 못생겼어요, 뭐 개같이 생겼어요 하는 것마다 다 욕을 하면은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니까. 신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메뉴는 그 아침이나 그럴 때 미리 정해놓을 때는 뭐 아주 가끔 있고요. 웬만하면은 방송하기 한 한두 시간 정도? 아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오늘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은 아 진짜 답답해요. 카스님 100개 또 고맙습니다. 카스님 100개 잘 먹을게요. 고맙습니다.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오늘 뭐 먹냐? 뭐 먹냐? 몰라 이씨 막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항상 뭐 먹냐예요. 오늘 뭐 먹어? 그쵸. 그니까 저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욕하고 넘어가지 몰라 몰라 이렇게 넘어가요 대충. 그러다가 뭐 얘기한 애가 아 너 오늘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먹으면 안 돼? 하면 알겠어 뭐 먹을래 하고 정할 때도 있고. 달님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. 어디 치킨 먹고 싶은데 해서 뭐 내내 국내 또래오래 막 멕시카나 멕시칸 동키 치킨 막 얘기 나오면 그냥 먹어요. 운동을 한 번에 10시간 못해요 저는. 밤비어린이님 50개 팬클럽 가입. 우리 어린이 친구 고맙습니다. 그 할라부님 어서오세요. 내일 산호도 같이 가죠. 맞아, 한 입씩밖에 안 남았네요. 제일 기분이 안 좋을 때죠, 이때가. 운동 오래 하면 수명 줄 텐데, 원래 저는 한 150살까지 사는 거 생각했으니까, 수명 줄어서 한 100살 정도까지만. 저는 원래 되게 오래 살 생각이었거든요. 친구들 만나면은 님들도 친한 친구들 만나면 뭔 얘기예요 그냥? 진짜 어릴 때부터 친한 불알 애들 만나면은 뭐 요즘 만나면은 취업 얘기 뭐 옛날 중고등학교 때 막 그런 추억거리들 얘기 그리고 뭐 이성 얘기가 뻔하겠죠. 한 90%는 이성 얘기할걸요? 저는 방송 처음에 하는 거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. 아이고 못돼 철병님 100국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못돼 철병이라니까 제가 뭐 뚫을 수는 없겠죠? 암튼 전 안 뚫을게요. 암튼 100국에는 정말 고마워요. 본인이 철벽이라는데 뚫을 생각 없어. 감사합니다.
마지막은 그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. 튀김 가루. 아,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반숙으로 딱 해서 먹고 싶다. 예, 얘는 나베처럼 뭐 김치나베나 그런 애들 있잖아요. 이런 거 보면은 돈가스는 국물 때문에 촉촉해지고 이 껍데기에서 나온 기름 때문에 이 국물의 맛은 업되고 얘가 처음부터 있는 거 다 때려넣어서 먹고 싶었는데 그러면 욕을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. 하마님 한 개 고맙습니다. 그럼 돈가스보다 오늘 욕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갖고 촉촉한 거 보이시죠? 유코님, 11개 고맙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건 2개 정도? 만 더 먹으면은 아우 좀 배부르다 이 정도 느낄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뭐 그냥 괜찮다 정도? 수진님 생일 축하해요. 아, 잘 먹었다. 그나저나 요즘 머리가 너무 이렇게 요 머리로 갈라져갖고 조금 단아하죠? 뭔가 손을 좀 요르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아 왜 여기만 딱 진짜 라인으로 갈라지는지 진짜 만수 같다. 뭐? 지금 내 이름 놀리는 거예요? 뭔가 구수하다 이거죠? 아무튼 오늘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오늘 돈까스 이렇게 뭐 몇 개 먹어봤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참 괜찮네요. 아, 마지막으로 카스님 300개까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스님의 300개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카스님 감사합니다. 태웅님 고마워요.